어디 있을까나. 소리 났는데, 분명. 잠깐만요. 얘 찾아서 우선. 얘를 우선 찾아. 아, 도대체 어디 짱 박혔니? 알 수가 없구나. 오늘 그렇게 꽁꽁 숨었니? 예, 마법의 무기는 인챔 같은 스킬로 상당히 괜찮죠, 저렴 때는. 사용 횟수도 많고. 제가 알기로 아마 7번인가 써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괜찮아요. 잠깐, 진짜 어디 숨은, 여기 있구나. 이 아저씨가. 그 넓직한 데 싸우자고? 네, 당했죠? 끊지 말라고, 임마. 아이고야, 힘들게 이겼다. 지팡이를 하나 더 사요? 지팡이 하나 더 사서 뭐 하시게요? 아, 김은세님 어서 오세요. 공부하고 옴? 그게 뭔 말이에요? 아, 아이 공부시키고 오셨다는 말인가? 뭔 말인지 모르겠네요. 예, 지팡이 하나 더살 필요 없어요. 예, 지팡이, 아, 양손 무기 인챈하려고요? 그게 안 돼요. 무기를 인챈했다가 이렇게 바깥 차잖아요? 그러면 인챈이 사라져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예, 안 되는 거예요, 양손 인챈은. 마법으로는. 블루 프레임 같은 거는 가능한데, 예, 그니까, 만약에, 그니까, 왼손에, 지팡이를 들고, 오른손에 무기를 차고, 오른손 무기를 강화시켰어요. 인챈시켰어요. 왼손 무기는 어떻게 강화를 해요? 오른손 무기를 마법소로 바깥 차는 순간, 오른손 무기 인챈된 건 사라지는 거죠? 폰 바꾸셨다고요? 요. 아, 뭘로 바꾸셨어요? 지금 쓰고 있는 게 뭐예요? 갤럭시? 아, 넥서스 5. 그거 넥서스 5? 제가 그 핸드폰을 잘 모르겠네요. 무슨 핸드폰인지. 야, 그래도 새거니까 뭐 짱짱하게 잘 나오시겠죠? 헬로.
좋은 거구나. 저는 맨날 아이폰만 써가지고 갤럭시나 하여튼 안드로이드 폰을 써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는. 핸드폰 뭐든지 새로 사면 공부해야 돼요, 진짜. 요즘 핸드폰들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예. 네. 예, 네, 왼손 지팡이 해서, 오른손 칼 들고, 예, 네, 마법을 쓰고, 오른손 칼을 강화했어요. 인챈을 했어요. 예. 네. 아, 방패로 바꾸려고요? 아, 그건 괜찮죠. 아, 근데 오른손 지팡이는 그럼 왜 들어요? 오른손 지팡이는? 오른손 지팡이는 따로 필요 없지 않나? 그렇죠. 아니, 그니까, 제 말은, 아까처럼 지팡이를 두개 들고 다니신다길래. 네, 방패랑 지팡이를 들고. 아, 뭔 말인지 알겠다. 그러니까, 보통 마법을 왼손에 방패를 들고 오른손에 지팡이를 들고 쓰셨다 이 말이잖아요. 무기랑 지팡이를 이렇게 스왑해 가면서 오른손에. 예, 근데 이제 오른손 무기를 강화를 하려고 왼손에 지팡이를 하나 더 들겠다 이 말이잖아요. 어서 오세요, ANG님. 예.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써도 되는데. 그렇게 써도 되는데, 웬만하면은, 지팡이를 왼손에 들고, 그걸, 예. 웬만하면 왼손으로 쓰시는 게 좋을 거예요. 어차피 마법을 쓸 때, 마법을 쓸 때는 방패를 드나 안 드나 똑같이 방어가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우선 편하신 대로 해도 상관없어요. 네, 뭐 자기 편한 대로 쓰는 거니까 우선은. 그래도 돼요. 하여튼 그렇게 써도 돼요. 무기 어유 여기 앞에 있네요. 우선 얘부터 잡고요. 아이고, 아파요. 좀 오래서 물약질이요. 그러니까 우선은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보세요. 예, 자기 편한 대로 쓰면 돼요. 자기 편한 대로. 그러니까 참고로 얘기 드리면은, 마법의 방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른손 무기를 강화를 시키는 거잖아요. 인챈을 시키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 지팡이에 뭐 강화 효과를 안 봐요. 그냥 일반 깡, 그러니까 그 인챈 안된 지팡이 가지고 강화를 해도 인챈한 지팡이로 한 거랑 수치가 똑같이 올라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센트리님처럼 하실 거면은 강화된 지팡이는 오른쪽에 들고 오른쪽에 들어서 공격 마법을 쓰시고 왼손에 든 지팡이는 그냥 강화하지 말고 오른손 칼그 인챈용으로만 써도 되고요. 그렇게 써도 돼요. 근데 이따가 보면은 이제 무게가 압박이 오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안 하죠. 네, 지팡이는 네, 얻을 수 있어요. 잠깐만, 이게 방금 이겼지? 아, 이거 잠좀 이따 바꿔야겠다. 어? 어디서 활을 쏘냐? 와, 또 거인의 그거 썼냐? 와, 여기 못 많다. 이거 어디 있을까요? 이거 아까 치면 걘가? 내가 당하네?
잠깐만요. 화살을 나한테 쏘는 거 보니까 거인의 씨앗을 쓴 것 같은데 얘는 어디 있을까요? 주인공은? 아 잠깐만요. 이게 빨간 애가 저 빨간 애가 여기까지 올 정도. 아 곤란한데. 야 그냥 하나씩 그래 잡고 가자. 아직은 이거 뭐 잡는데 시간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잡고 가지 뭐 씨. 네, 다 잡고 간다. 네, 스태미너 모았다가 얘 분명 저쪽에 있을 것 같은데. 살았다. 이 자식 니 어딨냐? 네 이번에 안 봐준다. 예 어서오세요. 니 분명 여기 숨어있을 거다. 여기 아니네? 저 어디 숨어있지? 이쪽으로 올라갔고 분명 여기도 아니고 어디 숨어있으려나. 여기 애도 누워 있는 거 보니까 이쪽도 아닌 것 같죠? 아 여기도 아니고. 아 어디 있을래나. 거인의 씨앗까지 써놔가지고 이거 상당히 곤란한데 지금. 뭐야 뭐 이상한 소리 났는데. 아 야 요 밑에 또 한 명 대기하고 있죠. 무섭게 소리. 어디 있을까? 어디 이렇게 숨어서 침입한 사람을 괴롭히는 거지? 야, 이 자식아. 날 그만 괴롭혀. 어? 이쪽에 갔나? 아, 어딨는 거야? 아주 꼭꼭 숨었네, 아주. 여기도 아니고. 어, 여긴가? 아. 오지 말아야. 엄마. 오호. 살벌하다. 아, 이거 어딨지? 이놈아. 아, 거인의 씨앗 써놓고 이거 완전 사람 괴롭히네.
아, 이건 뭐, 잡몹들만 자꾸 댕기네. 아, 어디 짱 박혀 있는 거야? 처음 나왔던 그 장소인가? 깜짝이야. 와, 나이씨, 아이씨. 무섭게 노네. 아마 난 힐이 있단 말이야. 니한테 당하지 않아. 저쪽인 것 같죠? 제가 처음에 잘못 온것 같죠? 이쪽이 아니고 저쪽인 것 같아. 내가 여기서 살아났으니까. 아마 이쪽이 아닐까 생각하네요. 아, 무섭다 무서워. 내한 마리씩 다 잡고 가마. 씨, 와이 자식아. 야, 두 마리는 아니고 한 마리만 와. 그렇지, 한 마리는 간다. 아, 진짜 이럴 때 내창 없는 게 아쉽네. 내가 다 잡고 간다, 너. 너 잡기 위해서. 분명 저기 있을 거야. 자, 네 어디 있는지 대충 알것 같아. 응? 어디 짱 박혔는지 대충 알것 같아. 아, 여기다 죽이고 힐 채우고. 예, 네, 대충 저기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대충 어디 있는지 알것 같아. 이 자식 거기 숨어서 나올 때까지 겁나 기다렸지? 여기 아니야? 하하, 나 진짜 환장하게 잘 숨었네. 아, 예, 친절한 나쁜 놈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네. 이 자식은 어디 숨었지? 거인의 시야까지 쓰고 여기 진짜 어디 숨었던 거야? 와, 진짜 사람 환장하게 만드네. 야, 진짜 제대로 숨었다, 니. 여기도 아니고. 뭐야? 아, 또 때려. 아! 짜증나. 저 썩을 놈. 예, 완전 진짜 열불 터지기 직전이에요. 이 짜증나. 아, 늙은 여우님 어서 오세요. 오신 거 보지도 못했네요, 제가. 네, 완전 열받게 하는 애가 있어가지고 거인의 그걸 써놓고. 와, 잘 숨어있네. 거기 한 번만 더 다시 더 들어가자. 예, 네, 한 번만 아까처럼 그 방에 더 들어가자.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패가 많네요. 오늘도 한 40승 해야 하는데. 아, 오늘따라 이상한 데만 걸려가지고. 한판한판 이렇게 짧게 짧게 끝나는 판을 해야 하는데. 자꾸, 긴 판만 걸리네. 완전 잘 숨어있는 애에 들어가질 않나. 방금처럼 막, 거인의 씨앗 그거, 쓴 쪽에. 딴 쪽에서 돌릴까? 아, 저기 앞에 있죠? 어, 여기 봤었는데? 와봐라, 이제. 아프지? 안 걸렸어. 아하, 나 참, 이거 진짜 안 걸리네. 아, 걸렸다. 딴쪽에서 돌려볼까요? 너무 주탑 쪽에서만 돌리나, 지금? 근데 뭐, 어차피, 지형 매칭 외로 그 허가해놨기 때문에 상관없이 아무데나 걸리는 것 같은데. 센트리님 지금 뭐 공략 보고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러겠죠, 아마도? 예, 네, 지역 우선이 맞을 거예요, 아마. 예, 네, 혼자 하다가 공략은 보지 말고 그냥 이런 데나 아니면 뭐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그 부분만 그냥 이렇게 넘기는 걸로 하고 전체 공략은 보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처음 할 때는 진짜 다크소울 체험하면은 공략 안 보고 하는 재미가 있어요. 길 찾는 재미라든지, 보스를 어떻게 해야 잡는지, 이런 거 자기가 세세하게 알아가는 재미가 있죠. 아, 나도 진짜 다크소울 처음 할 때가 기억나네. 진짜 쇼킹했었는데. 어이, 뭐야, 이거. 또 꽁승이네. 좋아. 꽁승 좋아. 용기병까지 잡으셨으면 지금쯤이면 한국에 있겠네, 한국. 네, 한국에서 루카테일 만나서 열심히 소환해서 보스 잡고 있겠네요. 아, 한국 보스 잡았어요? 그럼 망각에 가면,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허무의 위병 3마리 잡을 때 됐네. 야, 허무의 위병. 내 처음에 허무의 위병 잡을 때 패드 한번 던질 뻔했죠? 다크소울 처음 할 때. 전 처음 할때그저 하이드의 불탑 쪽을 아예 신경도 못 썼어요. 그쪽에 길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주박자 잡고 그 다음에 저 바로 넘어갔죠. 허무의 위병 쪽으로. 와, 사람 환장하는 줄 알았어요. 그쪽으로 바로 넘어가면. 어, 깜짝이야. 나 때리는 줄 알았네.
어딨니? 우리 귀염둥이 호스트 어딨니? 여기는 아닌 것 같고. 또 3명. 예, 또 3명이죠? 짜들 뭔가 있네요. 그냥 도망가는 게 짱이에요, 이럴 땐. 뒤도 보지 말고. 무서운 놈들. 징그러운 놈들. 3명 있을 때는 그냥 포기를 하죠, 우리. 괜히 더 피곤하니까. 어서오세요. 아니구나. 그냥 여기 숨어 있어야지. 아니요? 지금 1랭크, 아직 2랭크 안 됐잖아요. 이게 2랭크예요? 아니지 않나요? 예. 이게 아직까지 1랭크인 걸로 아는데, 2랭크면 더 파래지는데, 아마. 안 그래요? 이게 2랭크인가? 예. 장상 남긴 남는데. 벌써 2랭크인가, 설마? 벌써 2랭요? 아닌데, 어제 1랭 됐는데? 진짜네. 잔량이 좀 많아진 것 같기도 하고, 느낌상. 모르겠어요. 어제 하여튼 1랭 찍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한번 가볼게요. 이번 판 끝나고. 아닌 것 같죠? 1랭 같죠? 이거는? 예, 그니까요. 일행은 좀 더, 그니까, 더 파래지는데. 그렇게요. 일단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3명 있으면은, 그냥, 시간이 아깝네요. 빨리 돌아가야지, 그냥. 친구들끼리 있는 거 보니까, 예, 낚으려고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일행은 막 칠해놓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지금 윈드님 보시기에도 일행 맞죠? 일행 아니죠? 내가 아직 일행은 안 됐을 거야. 아마도 일행일 거야 아마. 세 명이서 몰려다니면 됐다 짜증나죠? 아, 그래요? 예, 아마 일행 되면은 뭔가 이제 더 파래질 거예요. 제가 청해 수호자 일행 찍은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그거 봤을 때는 그때 완전 파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멀었죠. 좀더 해야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우쭈야, 허리야.
아, 제발 3명 있는데만. 아, 1명 있다. 어쭈. 창이야? 모탱이 잘 도네. 아, 모탱이 잘 돌아. 잘 도망가네. 어쩔 건데. 미안해. 좋아. 3연승. 오늘 35번 이겼네요. 오늘 40승 또 찍어야 하는데. 네, 돌리님이 잘 알려주시네요. 찾으면 찾을수록 재밌다니까요. 숨겨진 분들. 아, 메시지. 진짜 우리 다크소울 처음 할때 진짜 재밌었는데. 뭐가 재밌냐면요. 우리 처음 하면은, 이거, 처음에, 우리 아무것도 몰랐을 때, 막, 처음, 똑같이 시작했을 때, 그때 주박자에서 멘탈, 좀 멘붕 많이 당했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주박자 앞에 가면은, 지금은 소환 사인이 많이 없는데, 처음 했을 때, 딱 주박자 앞에 가니까 소환 사인이 진짜, 바닥에 꽉차 있는 거예요. 옛날에. 옛날에 아니고, 이거 막 처음 출시됐을 때. 와, 그때가 재밌었는데. 주박자 앞에서, 와, 막, 힘펜, 소환 사인이 그냥 한, 막, 무작위로 깔려가지고. 옛날에 재밌었는데. 그것도 옛날인가? 한달 전인가? 예, 네, 한달 전이죠? 이게 약한달 전에 출시됐으니까. 막 출시됐을 때, 그때가 재밌었는데. 사람들 다 동랩에서 똑같이 출발해가지고. 똑같, 여기 뭐야. 오, 네, 여기는 처음 들어와 보네요. 드랭글린? 이게 아니고. 일행인가, 이게? 여긴 찾았네요. 소환하셨어요? 와, 안 맞았어. 야, 무기가 그냥. 단단한 무기를 들고 있네. 아이고야, 버프 끝나셨네요. 하, 잘 도망가시네. 어디까지 가게? 아, 넓은 지역에 싸우자고? 곤란한 상대 만났죠. 와우, 내가 손해잖아. 훨씬 아프잖아. 물약 빨면 안 돼요. 가까이 붙어야 돼, 최대한. 물약 못 빨게. 이 자식이. 아가, 오케이. 거리 잘 돼야죠. 무기가 삐까뻔쩍해요. 버프하러 키우면은 지팡이는 뭐 써야지? 지혜의 지팡이 맞아. 지혜의 지팡이 써야구나. 지팡이는.
GA 지팡이가 거의 끝 무렵에 나와서 1회차에는 거의 못 쓴다 보면 되죠. 2회차나 가야, 얘가, 그러니까 1회차 거의 끝물에 나오니까 그거 갖다가 이제 2회차 갈 때나 쓰는 거죠. 내 GA 지팡이 있나? 아, 여기 있네요. 요 GA 지팡이. 이게 S고, 보정치는. 그 다음에 지능이 50까지 올려야지 쓸수 있는 지팡이죠. 상당히 괜찮아요, 이 지팡이도. 왜안 들어가죠? 또 누가 쳐들어왔나? 아, 이거 드릴까요? 아, 근데 아까 나도 저는 필요 없어서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줘요? 매칭이 돼야지 뭐 드리든 할 텐데. 이게 랩을 깎는 방법은 없어가지고, 랩을 올리는 방법은 있는데, 레벨업 하면 되니까. 아까 뭐, 어차피 뭐다 얻게 될 거예요. 네, 센트리님도 이 지팡이는 어디서 구할 수 있냐면요. 거의 막바지에, 제사장이라는 그 고령 나오는 곳 있거든요. 거기서 구할 수 있어요. 거의 마지막, 전승 그, 아니 그, 전승하는 창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장소일 거예요, 아마. 예, 제가 뭐 드릴 수 있다면 바로 드렸죠. 저한텐 필요 없는 아이템이니까. 예, 제사장. 제사장에서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말했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그러니까 1회차 제일 마지막에 얻는 템이라서. 이거 뭐야? 아, 또 랜선 뽑은 거야? 잠깐, 방금 이겼죠? 아니다. 안 올렸던가? 36승 맞나? 37승인가? 기억이 안 나네. 아, 또그 유명한 랜선 뽑기를 했죠? 아, 죽을 뻔. 조심하셔요. 보자. 36승. 네 번 읽을 수 있나? 이거 어디야? 자꾸 이런 데 걸리네? 앞에 있죠? 어딜 도망가니? 왜 물을 자꾸 날려? 형은 형은 하늘끝까지 쫓아간다. 어디로 튀었니? 아, 저기 갔네. 다 봤다, 이 녀석아. 네가 뭐 도망가봤자 벼룩이지. 어디 간 거예요? 올라갔나? 아, 여기 아니죠. 우선 여기 문을 닫아 놓고요. 네, 이쪽으로 못 가게. 여기도 닫아 놓고. 자식이 어디로 갔을까? 저 밑으로 내려갔나?
나쁜 놈님 또 오셨네? 어떻게 오셨지? 벌써 퇴근했나? 아, 모바일. 집으로 가시는 길이시구나. 야, 모바일. 좋다. 어, 얘 어디 갔지? 어디 숨었냐? 아, 또 즐거운 숨은 그림 찾기 시간이 왔죠? 어디 처박혀 있을까요? 과연? 어, 제가 여기 문 닫아놨는데. 여기 열었죠? 여기 들어간 거죠? 왜 또 도망가게? 오! 오! 와우, 저 도끼 뭐예요? 스태미너가 한 방에 날아가네? 와, 장난 아니다, 스태미너. 하, 또 친구 불렀어? 도망가야죠? 예, 네, 저는 민방위 2년, 예, 30대 맞아요. 와, 무서워. 친구 3명 불렀어. 가자, 얘들아. 에휴. 아야. 골치 아프다. 어? 와, 뭐야. 아, 이 자식들! 에, 어서오세요. 에르님, 어서오세요. 아, 진짜 졌네. 12패. 아, 40승은 잘하면 못하겠네. 40승 해야 하는데. 나쁜 놈님요? 나쁜 놈님 40대예요, 40대. 큰 형님이에요, 큰 형님. 40대, 큰 형님. 어디 여러분, 어디서 사기를 그러지 마세요. 나이가 상당히 많으시죠? 아, 30대인가? 그때... 아, 아직 30대예요? 나 저번에 그 20년 커피집 이거 20년 됐다길래 나는 40대인 줄 알았는데. 30대 마지막을 즐기고 계시는 거예요? 왜 또 갑자기 침입이 안 되지? 안돼, 오늘 40평 채워야 돼. 빨리빨리 들어가자. 나이가 깡패라는 게 사실은 아니죠. 나이보다는 돈이 깡패죠, 돈이. 돈 많은 사람이 깡패예요, 요즘은. 예. 네. 아, 어서오세요.
이제 지금 둘리님이 아직 제가 알기로는 둘리님이 나이가 20대 초반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군대도 안 가신 걸로 알고 있고 고등학생이신가? 아닌가? 더 많아요? 내가 딴 사람하고 착각하고 있는 건가 지금? 저번에 누가 그러니까 형이 군대에서 휴가 나왔다고 그랬는데 둘리님이 아니었나? 어서오세요. 이거 어디서 소리가 나죠? 어디서 짤랑짤랑한 소리가 났죠? 아우, 깜짝이야, 임마. 와, 저거 데미지 왜 이렇게 세죠? 아까 침에 저거에 그 치트한테 한대 맞고 죽었는데. 완전 세네. 와봐라. 안 되지. 짤랑짤랑 소리가 들렸죠? 분명. 오늘 40승 찍어야 하는데. 3승 남았네요, 3승. 네, 어서오세요. 모르겠어요. 저 무기 뭐죠? 저 그러니까 때리는 폼으로는 메이스랑 똑같이 때리는데. 네. 아, 거북맨님, 어서오세요. 직검인가요, 저게? 네. 잘 모르겠네, 진짜. 무슨 칼이, 하이드 직검, 예. 그거랑 좀 비슷하죠, 때리는 모션이. 나리안 윈드님 혹시 아세요? 방금 제가 들고 있던 그 이상한 몽둥이 같이 생긴 거 무슨 무기인지? 난 모르겠네. 누구야? 아, 그분이신가? 아. 아, 그분 맨날 이렇게, 그, 뭐지? 닉네임을 항상 변경을 자주 하셔서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 그분 맞으시구나. 뭐, 오브 더 월드 뭐 하시는 거 보니까. 간만에 오셨네요. 아, 그래요? 네, 뭐, 하여튼, 괜찮아요. 방금 하여튼 PK 했을 때뭐 이상한 애가 그뭐 약간 몽둥이 같이 생겼는데 직검 같은 모션으로 때리는 저 무기가 뭔지 궁금해서. 자, 여긴 또 어딨니? 여기 아직 안 열었네? 여기도 아직 안 들어왔고. 이 근방에 있을 텐데. 여기도 아니고. 위에 있으려나? 그니까요. 좀 전에 우리 치터한테 당했죠? 그걸로. 너 어딨니? 얜또 어디 이렇게 꽁꽁 숨었을까요? 여기도 아니고. 저 밑에 소환된 거 보니까 이 근방인데. 여긴가? 혹시 이 전투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니?
여기도 아니고. 어디 있을까요? 혹시 여긴가? 몹을 다 잡아놨네? 오자, 한번 가보자. 저 케일 있는데 잘하면 있을 수 있겠네요. 어서 오세요. 얄밉따님 어서 오세요. 예, 여기 있죠? 아무것도 안 하면 빠르게 잡아줘야죠. 야, 빨리 와. 그냥 싸우게. 아, 장소 되게 좁다. 아, 얘 물약 참잘 먹네요. 아싸, 걸렸다. 아, 근데 얘 피통이 커서 물약 못 먹게 만들어야죠. 이렇게 한 대씩 견제로. 오케이, 잡았다. 파란색요? 파란색은 청해 수호자라고, 예, 청해 수호자 계약한 사람만이 그 푸른 오브를 써서 상대방한테 침입을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피케이 세팅. 네, 이 파란색은 대신 아무한테나 침입하는 게 아니고 그 죄인이라고 그 죄를 지은 사람한테만 침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침입하는 것들은 다 죄인들이에요, 죄인들. NPC를 잡았거나 아니면 빨간 오브를 사용해서 침입해서 사람을 죽인 적이 있는 그런 죄인들만 침입이 가능해요. 죄인을 벌하러 가는 컨셉이죠? 아마 이 청해 수호자가 혜택은 그러니까 죄인들을 벌하고 그 다음에 랭크를 올릴수록 뭐 아이템도 없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E랭크를 올리면은 신의 분노라는 기적의 스킬을 얻죠? 이게 약간 사기급 스킬이라서 사람들 이거 얻기 위해서 많이 하죠. 그리고 이 계약을 하고 있으면서 반지를 착용하고 있으면은 가끔씩 도움을 주러 갈 수도 있거든요. 밑에 있네요. 빨리 내려가서 잡죠. 예, 저기 들어간다고 뭐 달라질 건 없죠? 빠르게 쫓아가죠. 아, 거기 다녀오셨어요? 어서오세요. 이 자식을 봐라. 좀 싸우니? 좀 싸우는데, 얘? 아프지? 아, 안 걸렸어. 뭐야, 깜짝이야. 사람 놀래키는 재주가 있네. 아프지? 뭐 하는 거야? 아유, 무서워라.
아, 그거 쓰면 뭐 겁날 줄 알고? 수고했어. 오늘 잘하면 40승 잘하면 찍겠다. 네. 한 판만 더 이기고 더 이길 수 있을 거야. 나는 할수 있어. 40승 고지가 눈앞이다. 딱 한 마리만 더 잡자. 뭘 헤어질 시간이에요. 내일 만나면 되지. 1456? 예, 제 아이디 KJS1456입니다. 네, 무한 친추 받아요. 보자, 이제 나의 마지막 40승의 재물이 될 사람이 누구냐? 여기니? 한번 볼까요? 어디 있을까요, 과연? 2랭크 된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닌가? 그냥 내 느낌일 뿐인가? 얘 어디 있을까요? 나 2랭크 된거 같은데? 아닌가? 아직 멀었나? 아, 저 앞에 있죠? 야, 또 친구 불렀어? 예, 네, 우선 잡고요. 빠르게. 예, 네, 빠르게 친구 잡아주고요. 다행이다. 잡았어요. 겁나 튀는구나. 겁나 튀는구나. 깜짝이야. 야, 이 자식아. 대놓고 물약을 먹네? 어? 대놓고 물약을 먹어? 2랭크까지 올리셨어요? 거북님도요? 저는 이거 3랭크까지 찍을 생각이라서. 아, 그래요? 오케이. 잠시만요. 투기장으로만. 침입도 재밌어요. 내가 왜 나쁜 놈이야? 이게 뭐야? 아니, 이 아저씨가 왜 이러시나. 예?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항상 시스템을 이용해서, 예? 침입해서, 제가 말했잖아요. 처음 컨셉을. 죄인을 벌하는 컨셉이라고. 예? 막 들어가서 처치하는 게 아니고, 저는 죄인을 벌하는 컨셉이기 때문에,